대전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가 건설업인데 요즘 일감이 없어서 업체들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관극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도 1년 사이에 4분의 1가량이 줄었는데 견디다 못한 업체들이 SOC 사업을 확대해달라며 통사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 건설협회는 올 상반기 149개 회원사들의 수주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4분의 1이 감소한 923억 원. 민간공사 역시 1년 사이에 착공 건수는 64건, 연면적으로는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른 산업은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했지만 건설업만 유독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겁니다. 원인은 갑천 호수공원과 트램 등 대형 개발 사업들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일감이 계속 줄었기 때문입니다. 관급공사가 줄어들면 민간이라도 일감을 줘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에서 발주한 300억 원대의 이 건물 공사는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했고 연구단지 발주공사 역시 외지 업체가 독차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참다 못한 건설업계는 노후된 도심의 SOC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라도 해달라고 통사정하고 나섰습니다. 도심의 SOC 시설은 대부분 7, 80년대에 건설돼 시설 개선이 다급한 상황이고 서울시는 건설 수요 창출을 위해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천 또 하수 방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예산들을 확보함으로써 대전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건설 경기도 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전시는 사업 재개가 결정된 도안 호수공원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트램과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도 서둘러 업체들의 수주 가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